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뒷부분에 들어가야지. 근데 전혀 언급 안 되잖아. 감정 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뭐 해결 솔루션을 준다거나, 사실 저 앞부분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는 거지. 그러면은 바꿔야죠. 갑자기 든 생각인데, 공감, 사과, 개선, 감사를 앞부분을 짜서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들어도 좋아. 그러니까 강사님만의 단어로 만드는 거지. 그거를 머릿속에 꽉 박히게끔. 아, 진짜 앞에 계시는 대표님과 그냥 둘이서 오늘 교육한다. 잘하신 거.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가 그냥 진도 뺀다? 그런 건 진짜 최악의 강의.오늘 대표님의 인사 교육을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보조 강사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은 저한테 피드백으로 주셨던 내용들이 모두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어요.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대표님이 강의를 할 때 오늘 교육생분들에게 이거 두세 가지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어주고 교육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이렇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게, 아, 교육생분들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겠구나. 그러면 나도 이만큼 더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교육을 해야 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다음번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정말 전보다는 더 나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